넓이네요. 좀 너무 이제 중간중간 좀 가게 문 안 연 데가 있네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야, 여기 너무 이뻐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2017년도에 조성이 된 청년 몰 청년 구단이라고 하고요. 하나 이베스트 기반으로 한 스포츠 펍 푸드 코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청년들밖에 없어요? 네, 청년들로 우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 네. CEO 분들은 젊은 사장님. 네, 청년인 네. 거죠. 네, 청년입니다. 사장님,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진짜 많이 네. 매출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을 좀 앓고 계세요. 네.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청년 상인분들이 버티기 힘들어서 막 투잡도 뛰시고 안 나오시고 다른 집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떡해. 아,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정치자에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 매출도 올라가고 좋은 일도 하고. 네.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아, 같이 윈윈하는 네. 전략이군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네. 도시락을 부탁해서.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불고기, 소불고기랑. 소불고기. 네. 소불고기. 네, 어르신들이 생각해요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돈가스랑 돈가스. 튀김류, 튀김류, 나물류, 김치, 젓갈. 야, 버섯 볶음. 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준비했네. 네. 야, 정말 천사다. 너무 천사예요. 와, 진짜.